해지고 있어요. 보이나요?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반바지 입었어요. 이제 여름 오니까 더 시원하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색도 파란색 프린트로 오늘 이렇게 입었어요. 그럼 이따 밥 먹을 때 봐요. 지금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9696 와이파이. 연결됐다. 이번 홍콩에서는 와이파이 담당이 원우입니다. 원우가 잘 챙겨 다니더라고. 저랑 원우랑 커피 먹자. 뭐라고? 출국 전에 같이 샀어. 아, 맞아. 우리 이거 출국 전에 같이 샀다. 이게 모자. 택시 잡다가. 택시 잡다가 갑자기 호시가 모자 가게에 딱 들어가길래 어? 나 이거 하나만 사줘 이러니까. 아. 그게 어, 택시 안 잡혀가지고 뭐냐 택시 진짜 안 잡히더라고. 그 나와서 잡았지? 어. 저희가 오늘 출국 전에 운동을 갔다 왔거든요. 또 만나요. 네, 저는 지금 호텔 방에 도착을 했고요. 혼자 방을 쓰게 돼서 이렇게 혼자 지금 방을 쓰는데 와, 혼자 방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방 왜냐면은 숙소에서도 버논이랑 같이 쓰고 그 해외 다닐 때 해외 다닐 때 맨날 쇼양이랑 쓰고 이러다가 여기서 방을 혼자 방을 쓰게 됐는데 형! Yes? 형 우리 룸서비스 먹자. 그래. 형 방으로 갈까? 어, 내 방으로 와. 오케이 알겠어. 네. 저 씨방? 형! 왜 문 안 닫아놨어? 나 이거 열어놨는데 너 들어온다 그랬지? 아 진짜? 근데? 어? 카레! 이거는 양고기가 이거였나? 스파게티는? 스파게티 여기 밑에 있겠지. 고기. 아, 이 밑에도 있어? 아, 이거 열면 되는 거야? 응. 응? 아닌데? 뭐야? 여는 거 없어? 오, 예스! 오, 스파게티! 오, 파스타! 아, 오, 예스! 오, 아, 오, 아. 오, 나도 끼게. 원원이 혼자 먹기 심심했구나. 응, 맞아. 와, 이거 완탕 시킬 거야. 완탕이 맛있어 보인다. 그러게. 오늘 나 그냥 나 좀 먹어. 카레! 와.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이렇게 앉아도 돼. 어, 연어 샐러드? 뭐 되게 뭔가 메뉴들이 애들이 당연히 좀 풍성해진다. 그러게. 조금 어차피 혼자 쓰니까 기분이 어때?
샤오미 보고 싶어. 그치, 나도. 나도 샤오미 보고 싶어, 일로 와. 이게 혼자 안 쓰다가 혼자 쓰니까. 나도 항상 호시랑 뭔가... 쓰니까. 사실. 호시가 보고 싶어. 집에서는 맨날 혼자 자잖아. 아, 그래, 나 집에서 자. 아, 그러네요. 아, 진짜 맛있다, 이거. 근데 이 과자가 제일 맛있지. 난 튀김 좋아하는 것 같아. 호시 형이 한 입 킬러지. 호시 형은 한 입 킬러지. 인형은 한 입을 호시 형은 한 입 킬러. 맨날 먹으면 그거 맛있어? 그거 맛있어? 어이가 이거 그거 맛있어 그냥 한 입이라고 해. 야 그냥 뭘 물어봐. 나는 음식 갖고 안 그러는데 내가 뭐 먹고 있는데 그 콜라가 진짜 조금 나왔어. 근데 그 콜라 맛이 약간 아 약간 남은 콜라 약간 얼마 없는. 왜냐면 나는 이거보다 이게 조금 느끼함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주니까. 원래 이게 잘 못 마셔. 이렇게 콜라 다 있었잖아. 왜 여기로 옮겨진 줄 알아? 마시려고 이거 막아요. 먹고 있다고. 아, 여기 있겠지. 마지막 것도. 아, 이거 마셔. 아, 형 이거 마시면 또 싫어하지. 아니, 저 열어봐. 냉장고 안에 콜라 있을걸? 마시고 나서 괜찮을걸? 뭐야? 얘 진짜 웃기네. 마시고 나서. 아, 괜찮겠지. 네, 저희는 이제 어제 홍콩에서 공연을 잘 하고 비행기에서 잠깐 한 1시간 반 정도 잔 것 같은데 일단 또 5시간 뒤에 뉴욕까지 가는 비행기가 14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그 14시간에 다 자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홍콩에서 올 때는 좀 일부러 많이 안 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라운지에 들어와서 멤버들은 저기 뒤에 있고요. 한 4시간 정도 대기를 한 다음에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뭔가 아침에 이렇게 막 나오니까 부지런한 느낌이다. 나 안 잤어. 아니 애들 뭐 다 안 잔다고 서로 막 서로 깨워주자 막 이래놓고 딱 옆에 쳐다보니까 다 자고 있어. 한 시간 참았어, 한 시간. 나도 중간에 고비가 왔었거든. 난 출발하는 하자마자 바로 잤어. 나 중간에 고비 왔었는데 음식 가져다 주면서 깨워주더라고. 아, 진짜? 일단 아무튼 저희는 출근 중간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너 많이 안 해봤구나. 이거 예! 우! 여기선 이제 에어비앤비에 도착했습니다. 예스, 예스. 이번 주에도 저랑 민규와 같은 방을 씁니다. 지금 이 방은 정말 예뻐요. 이렇게 그림도 있고요. 이렇게 그림도 있어요. 너무 예뻐. 너무 좋지. 좋다. 내 최애템이야. 자 이제 우리 옥장 한번 보여드릴까요? 짜란. 너 얘 또 데리고 왔냐? 얘 업그레이드 됐네. 네, 이거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됐어요. 얘 충전 시킬 수 있어. 진짜? 이동 배터리야 이게. 우와. 그리고 이게 이렇게 멜 수도 있어. 내일 이제 공항 갈 때 얘를 쓰면서 가져가는데. 그리고 이번 주에 별로 그 쉬는 시간 없어서 민규가 옷이 굉장히 많이 가져왔네. 너 왜 이렇게 알록달록해 오늘? 그러니까 나는 나는 색 별로 안 가져왔어. 며칠 없으니까. 예, 우짱. 나가자 빨리 이제 우리 신고 빨리 나가자. 알았어. 네, 지금 저희가 뉴욕 그 스토어에 네. 왔는데 저희가 지금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지금. 자기가 입어서 진 사람이 이제 나머지가 코디해주는 옷을 입고 한국에 갈 때 네. 입고 가기. 한국에서 도착해서 저희 숙소에 도착을 할 때까지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입고 있어. 안 되면 지금 그러니까 입고. 잘하겠습니다. 안 되면 지금 화면 뽀 뽀. 엄지 걸릴 것 같아. 보시오. 안 되면 지금 화면.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 쇼핑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 사는 것도 자기 돈으로 사야 되는 거 알지? 그럼. 아, 게임 했어. 바지는 흔하게 약간 장화 쪽으로. 이거 난 핑크도 괜찮아. 야, 잘 골랐다. 와, 잘 골랐다. 러블리하잖아. S 사이즈. 얼마나 말고 러블리해? M 사이즈 정도. 이게 어차피 고무여서 M이면 될 것 같아. 이건 맞지. 29달러 이게 3만 원 정도. 와, 이렇게 비싸. 너무 잘 어울린다.
와 이거는 약간 블랙으로 이건 약간 살짝 블랙으로 시크한 매력 시크한 매력으로 어 좋다 잘 어울리네 이거는 이제 가격이 4만원 이게 벌써 와 이거 12만원 정도 쓸 것 같은데 핑크 빵과 핑크로 갈래? 야 스냅백은 어, 멋있다 이거 귀엽다 모자이크 귀엽다 아 근데 호시가 이 옷 그 핏이 좋아가지고 뭘 입어도 괜찮긴 하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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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뭐 이거 그죠? 이쁘게 웃어야지. 이쁘게 웃어야지. 이쁘게 웃어야지.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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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이거 이거 보자 이거. 이거 이거 괜찮다. 이거 노래 잘 고르네. 자유의 아니라고 이렇게 뒤에 보면 자유의 여신사. 이게 딱 밝은 느낌이 좀 핑크랑 잘 맞고. 그렇지. 하늘하늘한 게 좋아 좋아 좋아. 이걸로 가자. 근데 티만 고르면 퍼펙트. 이게 12,000원. 나 지금 너무 기대돼. 나 진짜 와, 너무 한 20만 원짜리 나올 것 같은데. 나 너무 기대돼 지금 진짜. 아 이제 티셔츠만 사자 이제 마지막으로. 야 너 자꾸 뭘 발견해내지 마. 어 이 정도 크기면은 딱 좋은데? 그렇지. 이 이거 제가 호시 지갑 열렸습니다. 아 야 너가 입는 옷이야. 어, 쇼핑했다 생각하면 돼. 내 팔찌도 하네? 아니야. 네, 저희 3팀은 이제 먼저 출발을 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 3팀이 가는 곳이 세시마켓. 또 가는 대로 가면 돼요. 그렇죠. 네. 여러 곳을 가는데 계획 세우지 마요. 계획이 있어야 계획이 있어야죠. 그냥 아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굳이 계획이 있어야 이렇게 계획파 고정관념 계획 무계획파. 어 그러니까 그게 안 오케이. 맞으면. 3팀에서도 팀을 나누자. 어, 번호나 넌 뭐니? 뭐? 넌 계획파니 무계획파니 여행 갈 때? 나? 나 약간 반반. 반반. 어. 오케이 너도 딴 팀이야 그러면. 아 오케이.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3팀. 그래서 3팀입니다. 세 개의 팀. 오케이. 우리 팀의 조장은 민정환이다. 아니 민정환이다. 도겸이야. 도겸이야? 어 도겸아 우리 팀 조장은 도겸이. 도겸이 왜냐면 팀의 조장은 너야. 도겸이가 거침없이 그 유닛의 부속선 유닛의 리더기 때문에 거침없이 한번 오늘 이끌어보라는 의미에서 도겸이가 이렇게 조장을 우리 팀의 조장은 너야. 자 오늘 저희 여행의 제일 포인트는 이제 중국 음식이 될 것 같고요. 와 지금 이곳은 미국입니다. 아니 먹방으로 끝을 내버리자. 네네네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난 정말 오늘을 너무 기다렸어. 둘 어디 간다고? 배터리 파크. 배터리 파크? 어 힐링하는 공간인가 봐. 우리 세 명은 배 타고 그때 들어갔잖아. 어 우리는 시상원치 그때. 자 지금 저희가 지나는 이 터널이 그거예요. 이제 맨하튼 쪽으로 들어가는 터널이죠. 그래서 이제 밖에 쪽에 있는 유저지에서 이제 그 당 강 밑으로 이제 터널을 지나서 들어가는 거죠. 맨하튼 쪽으로. 와. 라고 어제 기사님께서 설명하시고 진짜 정말?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래요. 오 터널이? 네. 우리보다 나이 많네요. 훨씬 많을걸? 남양주에도 나보다 나이 많은 터널이 있어. 야 그래도 우리 팀에 언어를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네. 다행이다 그래도 슈아 있어서. 어떻게 저기 했잖아? 영어 못하는 그 팀 있지 않나? 한 명도 없는 팀? 민규 있어. 어 민규 있구나. 아 민규 괜찮아. 자신감이 넘쳐서 괜찮아. 뉴욕은 그런 거 많이 없어? 푸드트럭? 푸드트럭 많이 있을걸? 형 이거 쓸래? 아 진짜 형 이거 쓸래? 어 나 이거 쓸래. 나 쓸래 줘. 자 가볼까요? 레츠 가봅시다. 뉴욕 도시 한복판입니다. 맞습니다. 이 건물들이 감성이 좋은 것 같아. 저런 딱 저런 건물들이 그냥. 자 그런 걸 건감이라고 하죠. 어? 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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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봐봐. 이거 저거. 저 뭐야? 그 국기들이. 와, 엄청 많아. 대박이다. 저기 대한민국 국기 있다. 아, 어. 아 진짜? 저기 있네. 어, 저기 있네. 아. 일단 내려가 볼까? 돌아서? 어. 절로 들어가 보자. 절로 들어가 보자. 배고파. 야, 확실히 이게 구조물들이랑 조형물들이
아예 느낌이 달아. 나라바다. 맞아 맞아. 너무 신기해지. 그러니까. 야, 여기 진짜 높아. 와, 대박. 이거 카메라에 이렇게 해야 담겨. 진짜 사거리 느낌이 너무 다르다. 도시도 느낌이 아예 달라. 서울이랑, 그치? 맞아. 나리오스리. 저런 신호등 감성이 너무 좋아. 나도 카메라 챙겨올걸. 까봐. 여기 그 신호등 건널 때 건물 사이가 너무 이뻐. 건물들이 높아서 그런가? 아니, 뉴욕 가서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미드를 되게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저 막 CSI나 이런 걸 보면 NYPD 차들 있잖아. 그거 실물로 보니까 신기하더라. 그치 그치. 아, 뉴욕이 영화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니까. NYPD 딱 적혀 있으니까 와 멋있다. 이제 신기하지. 이게 식당 도착. 식당 도착? 아싸. 저거요? 건물? 진짜 특이하다. 이쁘다. 배고프다. 저희 지금 이제 여행을 하기 전 이제 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제 아이템을 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7? 하나에 $7네. 오, 번호나 나 골라줘 그러면. 알았어. 약간 어떤 스타일 끼고 싶어? 이거 어때? 오, 좋은데? Thank you. 약간 별론데? 이 친구랑 좀 잘 어울리고. 이 친구? 이 친구랑 잘 어울리는 거? 오케이. 뭐 햇빛이 진짜 뜨겁긴 뜨겁다. 네, 그래서 좀 껴야 돼. 그래도 껴야 한다고? 아니, 누리부신 게 아니라 햇빛이 뜨겁다고. 그러니까 껴야 돼. 눈도 뜨거워져. 형이 되게 걸렸어. 좋아? 좋아. 형 껴? 나 괜찮아. 형 안 껴? 그럼 나도 괜찮아. 뭐야? 그럼 형 껴? 나만 껴? 도겸이 형 껴. 너 멋쟁이잖아. 도겸 멋있는데? 오케이. 아마추어이다. Thank you. 나 현지인 같았어. 아, 너무 이쁘다. 선글라스 잘 샀다. 선글라스 이뻐? 고마워, 번호나. 아니야. 저 그 이제 하일랜드 왔는데 건너는 길인데 이렇게 여기가 진짜 이쁜 거래. 여기에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 한 장 더.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도슨. 오, 야, 왜 이렇게 이쁘게 나와? 하나, 둘, 셋. 뭐야? 다시.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이게 뭘까?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조형물.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아는 건 없지만 아는 척하는 일원. 이렇게 철도가 보이네요. 철도가 여기니까 우리가 지금 걸어오던 길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이제 여기에 얘가 철도가 거야. 보이는 거야. 야, 여기 되게 멋있다. 그치? 같이 사진을 한번 찍자. 고! Let's go! 아하, 아, 여기 보인다. 와! 저기 자유의 신상. 음료수 아이스크림 살까지? 그럴까? 아이스크림 먹을까요? 음료수나? 네, 하나씩만 좀 먹을까? 아, 현금이네. 아, 있다. 현금 있어. Hi. This. 아, 그냥 음료수 사게. Anything else? 아이스크림 먹을 것 같아. 아이스 바. This one. Okay. And this one. Yeah, right. 굉장히 시원해 보여. 아, 시원하다. Pineapple. 레몬 주스. $14 together. $14. $14. Okay, $14. Thank you. Thank you.
야, 자유신상 딱 저기 있네. 딱 저기 있네. 뭐 자유의 여신상. 안녕하세요. 형, 차이 라떼 하나랑 레모네이드 하나랑 아이스티 하나. What is this? That's ice chai. 아, 아이스 차. 뭐 중요한 거. 어,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ou're welcome. 와, 아이스티. 내가 생각하는 아이스티가 아니야. 그 뭐야? 그냥 약간 티야. 그냥 티야. 그냥 아이스 티. 그냥 그 녹차야. 진짜 그냥 차네. 어, 내가 생각한 레모네이드도 아니야. 아, 진짜? 바니셔? 베리셔. 아. 계속 앨범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여유있는 시간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치, 사실 최근 스케줄이 해외 스케줄 끝내고 또 한국 가서 바로 준비하고. 그치. 그리고 다시 여기로 원고하니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스케줄이 많았지. 어, 많았지. 맞아. 그래서 좀 지인분들도 요즘 뭐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와, 이거 좋다, 이거 좋다. 둘, 셋. 와, 잘나왔다, 봐봐. 나 잘 찍은 거 같아. 디노가 사진 찍어줬어요. 나 잘 찍은 거 같아. 너도 이거 봐봐, 그럼. 오랫동안 누워있어. 이쁘지? 사진 잘 나온다. 아니, 한 컷씩 찍어봐봐, 형. 진짜 잘 나와. 난 이 카메라로 찍으면 얼굴이 좀 뚱뚱하게. 그래서 약간 옆모습. 하늘을 보는 느낌. 반대쪽. 네,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자, 같이 보실게요, 카메라. 어, 예쁘다. 내가 예뻐서? 정신 잠깐 빠져볼게요. 뭐야? 오케이. 가자. 가자. 굿! 가자,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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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이 새끼야, 새끼야. 괜찮은데? 그치? How much is it? $10. $10, okay. $10. 이게 나, 이게 나? 이거 난 것 같은데. 뭐? 이거. 나 이거 나. 밝은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준현 이게 낫대. 그럼 밝은 거 써봐. 써볼까? 오케이. 이거 낫지 않아? 아. This color and this color. This. This? This. Okay. Yeah, this color. 짜란. 와, 예쁘다. 오케이, 땡큐. 오, 여기 아이스크림. 어, 야,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각이다. 아, 난 크랭크. 나 아이스, 나는 딸기.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초콜릿. 형은? 어? 우리는 나랑 같이 먹자. 난, 어. Yeah, we'll order a cone. 나는 컵. Cup? Mm. Oh, okay. I'm sorry. Then we'll get the chocolate chip vanilla and this chocolate one in a con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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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Oh, okay. 저는 스트로베리. 본훈이가 멋있게 주문을 해줬어요. 아, 나도 외국인들이 온다면 한국에서 멋있게 주문해 줄 수 있는데. 그럼 우리 모두 마찬가지. 그치. 아, 여기 딸기랑 초코랑 저 오레오 하나 주세요. 어, 멋있는데? 아, 이건 컵으로 주시고, 이건 컵으로 아, 멋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는 컵으로 주시고요, 두 개는. 오, 정말 형 멋있는데? 오, 정말, 여기서, 오, 굿! 아, 뭐, 기본이죠, 뭐. 네. 어, 기본이죠? 아, 약간 이런, 어, 이런 아, 느낌. 젠틀하네. 어. Thanks. Oh, wow. I didn't know. Oh, so this is how it works. And actually, I thought, like, we'd get, like, one cone for one ice cream. No, you can have two. Yeah, can we get, can I get one more of this? Yeah. 내가 주문을 잘 못하나 봐. 왜? 이렇게 줄였어. 아, 원훈이가 멋있게 주문을 하지 못했어요. 어, 그러니까. 약간 실패했어. 아. 아, 행복해. 핫. 밥 먹을 때 일단 좀 저, 막 보면서 여기는 랍스터 샌드위치가 그때 유명하다고 랍스터 들었어. 샌드위치? 어. 맛있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알아볼 때 랍스터 샌드위치 막 그때 막 써 있었었거든. 만약 발견하면 그럼 그걸로 가자. 그래. 왜 약간
음식점도 있고 뭐 한양구에 섞여 있는 거구나. 여기 너무 잘 돼 있다. 어. 대박이다. 너무 이쁜데? 내가 생각했던 여기 풍경 좀 찍어보래요. 너무 괜찮다 진짜. 우리가 팀 나눌 때 내가 아빠한테 그 여쭤봤어. 우리 이제 1팀은 여기 가고 2팀은 여기 가고 3팀은 여기 가는데 어느 팀 가는 게 좋겠냐고. 3팀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게 바로 첼시마켓 때문에? 첼시마켓이랑 그리고 첼시마켓 말고 우리가 또 이따가 가는 곳들이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 베슬. 어, 베슬이랑 그냥 아빠가 뉴욕에 오래 살았으니까. 이쪽이 약간 지금 음식 쪽인 것 같아 지금. 네, 완전 푸드코트야 지금. 어? 랍스타. 와. 킹크랩. 와. 와. 오. 와, 각종 해산물이 다 있어. 오, 연어. 여기서 주문하는 거야. 여기서 주문하는 거야. 네, 여기가 메뉴야. 아. 오케이. 랍스터 롤 저게 그거래. 프리 케이크 샌드위치는 뭐야? 꽃게 케이크 샌드위치야? 근데 저 핫 샌드위치인데. 케이크는 그냥 이름만 케이크인 거고 그냥 게 샌드위치야. 먹어볼래? 그럼 나는 프라이즈 이거 크랩 샌드위치. 프라이즈 옵션. 난 뜨거운 거 먹을게. 따뜻한 거. 그러면 우리 다 똑같은 거 형 이거? Hi, this is where we order, right? We'd get three lobster rolls and one fried soft shell crab sandwich. Okay, 먹자. 나온 거야? 어, 근데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겠네. 내가 봤을 때 이게 롤인 거 같은데? 이게 세 개여가지고. 아, 그렇네. 아니, 아, 그냥 이게 차가운 건가 보다. 와우. 아니, 안에 꽃게가 있는데. 나 지금 깜짝 놀랐다. 얘 약간 로봇 같아. 뭔지 알지? 랍스터 샌드위치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저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 아니요, 오, 맛있어. 맛있어? 난 이 딱 열었을 때 얘가 정말 걸어 다닐 줄 알았어. 거의 그 정도로. 어, 갑자기. 네. 오, 야, 잘 시켰다. 야, 도겸이 그거 어떻게 먹냐? 아, 이걸 다 먹는 거네. 먹는 거야? 응, 다리 와, 튀겨져서 나왔어. 그 소프트 크랩은 다 먹잖아. 약간 그런 건가? 대박이다. 근데 진짜 맛있다. 대박이야. 개 다리. 진짜 나 개 다리 하나만 뜯어줘. 이게 진짜 아, 맛있어, 맛있어. 신기하다. 맛있지? 잘 먹는다. 너무 맛있다. 이게 진짜 괜찮다. 사실 랍스터 샌드위치라가지고 살 많이 안 들어있고 그냥 약간 아.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게 그냥 같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살도 아, 너무 많아. 너무 맛있다. 나는 이 젓가락 받침 대가 돌이라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아, 이거? 어. 근데 지금 되게 귀엽긴 하다, 이거. 정말 나중에 꼭 드셔보세요. 진짜 추천. 향추. 그러게. 형께 진짜 맛있다. 자, 자,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뭐 가자. 사실 차이나타운은 준영만 믿고 있어. 갑자기 준영이 차이나타운이니까 오늘 급 신나지는 느낌이다. 차이나타운. 아, 저번에 나랑 DA 가던데 찾아보자. 그래?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진짜 기분 좋아. 아. 바로? 어, 바로 들어간다. 어, 여기야? 아, 여기야? 어, 여기였어. 오늘 같은데요? 진짜? 맞는 거 같은데? 어, 여기 맞아. 저인데? 그냥 노래 봤을 때 어차피 여기 방구가 돼 있으니까 노래 봤을 때 좀 먹고 싶은 거 그냥 시키면 될 것 같아. 아니 일단 그 약간 소금과 후추 돼지갈비 하나 있을까? 그래 맛있겠다. 그래 그럼 그거 하나랑 튀김 게 시키자. 그래 그래. 오므즈벤디야 맞아. 어 방구 야 이거 지금 찍을 수 있는 거지 뭐? 짜오 연구 뭐? 짜오 연구 이거 랑 하여 이거 내가. 젤리가. 그리고 찍자 좀 봐. 짜오. 炒螃蟹，炒螃蟹，炒螃蟹是有那个有酱的吗？有酱的。啊，帮我弄有酱的。那中，那 Korean style是有酱的，OK。啊，Korean style 있는데 China style 있는데 어떤 거？China style。이제 중국 风格的走吧，就。中国的抓哟。啊。
还有那个空心菜吧啊对啊谢谢对对可乐可乐可乐我给我一瓶可乐给我一瓶可乐可乐我给你打这边打这边打这边打这边给我给我一瓶可乐啊对对对他都全部都送的啊哈给我一瓶可乐이거이거맛있어이거진짜맛있어空心채 근데 이거 한국에 약간 자주 안 먹는 채소였어요. 이거 바로 홍신채야. 괜찮다. 나 이거 뭔지 아는 거 같아. 이거 밥이랑 먹으면 맛있겠네. 쌀밥. 어 맞아. 태국 음식이 많이 나오는 거야. 잘 먹습니다. 이게 튀긴 건가 보다. 개튀김. 아. 짜자잔. 아. 튀긴 게 그냥 따로따로 먹는데 홍신채? 아 홍신채 내가 한번 먹방 많이 한번 먹어볼까? 여기 계란이랑 쏙 꼬는 거 포인트야 와 계란이랑 섞는 게 포인트야 야. 진짜 맛있어? 나는 파스타 넌 뭐 먹고 싶어 오늘야? 아 지금 고르는 중인데 난 이거 스파이시 토마토 소스. Can we get one spaghetti alle bolognese? Yes. One lasagna alle vienna. Are you sharing everything? Yeah, we're sharing. 우리가 브이로그 찍은 거잖아. 근데 브이로그 하는 사람들이 다 특징 있죠. 진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설명보다는 되게 빠르게 자기가 뭘 했는지 보여준 사람들도 있고. 우린 뭘 할까? 여러분, 이건 빵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자. 뭐야? 아예 카메라 신경 안 쓰는 거. 그래? 엄청 어때? 탱탱하고 쫄깃하고. 그러니까 여행 브이로그를 보는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자기가 못 가니까 대신 가는 걸 이제 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정보 전달을 중요시하는 거지. 정말 TMI지만 갑자기 런던을 가보고 싶어요. 아 런던. 런던은 가보고 싶긴 하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런던 가보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모였거든. 아서 코난. 아서 코난도 그 홈즈, 셜록 홈즈. 나는 유럽 시골 가고 싶어. 유럽 시골? 그냥 풍경 좋은. 사진 보여줬던 것 같은 그런 거. 그냥 그런 산 그리고 뭔가 물 있고. 그건 오히려 약간 그런 데가 더 좋겠다. 뉴질랜드 이런 데 있잖아. 나는 항상 인터넷에서 그런 곳에 찾아봐. 스위스 진짜 예쁘다. 야. Yep. So, okay. Thank you. 몇 개 넣어야 돼, 그럼? 세 개? 너 설탕 그렇게 많이 넣어? 아, 원래 이거 많이 넣어야 돼. 아, 이건 아예 안 달. 아. 이것도 근데 그렇게 만들어 나온 게 아니라 설탕 타야 되는 거. 리조또. 리조또. 이게 아니야. 지금 키는 네. 거 없나? 조개 간장가? 어, 간장. 조개? 이게 라자냐? 리조또. 리조또? 라자냐. 라자냐 over here. Thank you, sir. And... Little pepper? Yes, please.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어, 레더? Yes. Oh, thank you. 먹자. Thank you. 잘 먹겠습니다. 피스야, 나 좀 덜어줘도 돼? 너 먼저 먹어. 봉골레 진짜 맛있어. 나 봉골레 좋아해. 고개랑 같이 먹어. 맛있다. 리조또 맛있는데? 응, 맛있다. 나 봉골레 제일 맛있다. 나 리조또가 약간 내 스타일이야. 오,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어. 와, 봉골레 너무 맛있는데? 나 이거 파스타 중에서 옛날에 제일 좋아했었어. 나는 베스트, 오늘 나는 베스트는 리조또. 근데 음식 딱 먹고 그냥 디저트 하나 시켜서 여기 앉아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응.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 너무 잘 먹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